자, 그럼 태안에서 잡은 낙지를 들고 연포탕을 만들러 가볼까요? 종훈이의 계시다. 저희 신기한 낙지 잡아왔어요. 야. 어디 갔다가 왔어? 몸 살랐어요, 몸 살랐어요. 저희가 이 태안 쪽 가서 신선한 낙지를 잡아왔어요. 낙지를 왜 갖고 왔대? 낙지요? 네. 낙지 연포탕! 연포탕. 연포탕 낙주라는 거 아닌데. 에이, 무슨 말씀이세요? 요즘은 이 낙지, 연포탕 낙지 딱 이렇게 딱 신선하게 들어가면은. 에? 네, 우리는 연포탕 하면 두부로 만드는 걸 연포탕이라고 하거든요. 두부요? 네. 두부요? 살림 경제에 보면은 연한 두부국 끓이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연포탕의 주 재료는 낙지가 아닌 두부였습니다.